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 그 첫 번째 시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이 10주간 이 설교 시리즈를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이 설교 시리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되는 복음부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설교는 새가족 교재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10주간의 과정을 설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고요. 10주 과정 동안 우리는 다시금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로 전도지를 만들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요. 불로만 봐도 너무나 가슴이 따뜻한 말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단어가 또 행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늘 우리에게 그리움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시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려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도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원하셨던 삶도 행복이라는 것이었죠.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그때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며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금세 알게 되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질문인지를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만큼 행복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헉헉거리며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리운 이름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그리운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이 소박한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풀지 못한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소원하지만 닿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을 파랑새에 비유했어요. 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사람이 지은 파랑새라는 아동극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남매인 치르치리와 미치르에게 어느 날 늙은 요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정은 한 아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가 필요하다며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어요.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 하나를 건네게 되는데 그 모자를 쓴 아이들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늙은 요정이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우유, 사탕, 빵, 불, 고양이, 개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영혼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시간의 안개를 뚫고 추억의 나라에 도착한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지만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어요. 밤에 궁전으로도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이어 숲과 묘지, 미래의 왕국을 전전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영혼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집안에 새 장에 있던 새가 바로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파랑새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겨우 파랑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너무나 반갑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장을 열어버렸어요. 새 장을 여는 순간 파랑새는 멀리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려고 직장을 갖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지요.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시작된 직장은 절망이 되고 경쟁은 피를 말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헤어짐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인간관계는 때로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매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은 어느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되어서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똑똑 두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자신이 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신다면 여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과 함께 대상내시경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대장내시경은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 10년 만에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춧가루였어요. 제가 먹던 음식의 거의 대부분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고춧가루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저를 너무나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고춧가루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고춧가루가 얼마나 위대한 식재료인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용종 하나를 떼고 이제 주의사항에 이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제 눈에는 고춧가루가 이게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1층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를 먹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고춧가루가. 라면이 있네요. 라면을 먹어. 노성숙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게 수육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김치가 있었는데, 세상에. 전 전라도 김치를 이렇게 아주 막 맛있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젓갈이 와, 제 마음속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그냥 막 몸속에 막 박히는, 와, 어찌나 행복하든지. 고춧가루 하나로 행복해졌다가 고춧가루 하나로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으로 신비한 시간을 지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낯가림의 시간입니다. 낯가림은 대체로 생후 6개월경에서 시작되어 두 살까지 지속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이때 처음으로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을 볼 때에는 생긋생긋 웃던 아이가 명색이 아빠인데 아빠를 보면 자지러지게 울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보는 것도 아닌데 참 처절하게 울며 엄마만 찾습니다. 그런가요? 아직 아니죠. 6개월 지나 보세요. 이것을 보며 저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적어도 이때 아이의 전부는 엄마라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는 바로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놀랍게도 이 아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며 행복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만이 이 시기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바다 거북이 그렇더라고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열심히 바다를 향해서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헤엄을 쳐요. 누구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반증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듯 우리 인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했던 물질이나 명예나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 매몰차게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며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100가지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온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차려진 그러한 밥상 가운데 고춧가루 하나만 빠져도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불꽃과도 같이 뜨겁게 사랑하던 부부관계가 어느새 식어지게 되고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사랑은 비수로 변하여서 서로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노래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그냥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릇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불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자 직장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직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혼 가운데서 우리는 불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 행복하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끝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0중 8구 화를 내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져 묻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죄의 이미지, 죄의 관념은 살인이나 도둑질, 사기, 폭력 등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학습을 받게 되었어요. 뛰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곧 당혹스러운 때가 찾아오게 되죠.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이에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이 죄이란 말에 갑자기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문제점은 내가 죄가 없다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온전히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 죄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죄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자,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을 통하여서 죄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뱀으로 변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인 하와에게 했던 유혹 가운데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단의 말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정체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 속에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그 엄혹한 시대에 임금이 아님에도 내가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람들은 역적이라 부르고 아주 혹독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고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끝은 사약이나 참수, 심지어는 능지, 처참 등 참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극악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능지, 처참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포를 뜨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아버지 때와 자신의 때 그리고 자식의 때를 모두 처벌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동시에 역적이란 죄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혹독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러한 처벌을 세상에 보여주며 다시는 역심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의 이름은 바로 역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심을 품었고 실제로 하나님 대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는 고스란히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3대가 그 책임을 지었듯이 이 땅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짓는 죄라고 부르면서 자범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절도, 살인, 사기, 폭력, 이 모든 것의 정체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자범죄인 거예요. 때문에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물론 없는 사람은 없죠.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죄건 자범죄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원래 역적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당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갓난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엄마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요,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죽음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뿌리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70세, 어떤 사람은 길게 살면 90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100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지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자를 좋아하십니까? 피자 한 판 시키면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피자를 즐기게 되잖아요. 저희는 다섯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야, 피자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한 여덟 조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눈치를 살살 보다가 제가 두 조각을 딱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람이 3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조각으로는 어린도 없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 조각 먹기 위해서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먹었네, 너는 못 먹었네 하며 말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끊임없이 욕심이 생깁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개입하게 되죠.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을 해도 끊임없이 잔소리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 걸을 때 차 조심해라.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차 조심하라고.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라.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늘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염분으로 인하여 더 큰 갈증을 생기듯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쾌락은 결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넷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다시금 참된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이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헛걱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님 없는 사람을 고아로 부릅니다. 저도 십수년 전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고아의 삶이 힘든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필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필연 반드시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물론 구원의 결과이죠. 진짜 구원의 의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영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숨이 거의 끊어질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죠.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범죄를 지은 사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 사기를 친 사람,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그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경중에 따라서 1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가두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 특히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값으로 치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에 대해서 계약, 즉 서로 약속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원죄를 극복하고 원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바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바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십니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 즉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맡으신 분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기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시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의 편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모른다, 부인하지요. 이런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교로 되지 않으니, 성경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으로 녹이기로 작정하시지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아주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방법은 골고다라는 동산 위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매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한 방법이었어요.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라는 참으로 극악한 사형 방법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 누군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믿음의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지셨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껴안아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공할 만한 죄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구원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신 치르셨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 영접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영접 기도라 부르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6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6일 만에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건강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러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희생을 경험한 사람은 감격하며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물질 따위가 세상의 권력이 주는 행복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작은 물건 하나도 사려하면은 그것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구원이라는 큰 선물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받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 임상 훈련을 받게 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전에 영락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이죠. 명동에 성도가 한 2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그 영락교회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은 거의 1시간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외우게 돼요.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외우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이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십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처음 그 감격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혹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혹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이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동구박 어귀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그리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시금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가사를 잘 묵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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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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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